선배 예수님, 오늘은 7월 22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그 시신이라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이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으니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복음에서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았나 추측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0.1초라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잃을까봐, 예수님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을 붙들어 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도 느껴보았지요. 하지만 마음이 끌린다 해서 마냥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날 해야 할 몫을 해야 합니다. 같이 있고 싶다고 온종일 방에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성숙한 만남을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할 움직임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신명나게 살아봅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